원래 의사의 옷은 검은 옷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에 검은 옷을 입고 다녔죠. 왜냐하면 성직자가 의사를 겸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17세기 과학혁명으로 인해서 과학의 급속도로 발달하게 되는데요. 이때 의학도 현대 과학의 범주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실에 있던 흰색 가운을 의사들도 입기 시작했죠. 의사들이 흰 가운을 입기 시작한 것은 약 100여 년 전쯤부터 입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의사협회 회장인 조지 암스트롱이 흰 가운을 최초로 입게 되었죠. 그렇다면 왜 흰 가운을 입을까요? 오염된 것을 바로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흰 가운을 입으면 상대적으로 다른 색들보다 얼룩이나 오염도를 쉽게 식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오염들은 특정 환자들에게도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흰색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의사의 흰색 가운이 오히려 불결하다든지 의사의 권위의식의 상징처럼 보여지고 있어서 그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다양한 색상을 도입하고 있습니다.